오늘은 여러분께 결혼하기 사상 최악의 여자들이 결정사 한국 여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남성들 중에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찾아가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혹시 주변에 결정사로 여자 만나는 남성 있다면 제발 이 영상 한 번씩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들을 혐오하기로 유명한 여성시대에는 결정사 달글이라 불리는 결정사 게시판이 존재하고 이 게시판에는 수많은 FM리스트들이 FM임을 숨기고 스탑널커한 다음 남자 설거지 시키려고 노력 중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 저는 이 결정사 게시판에 댓글을 하나 남겨봤습니다. 여시들 혹시 만나는 남자들에게 페미인 거 숨겨 어차피 결혼해야 하는데 걍 숨겼다가 나중에 천천히 말하는 게 낫겠지? 라는 식으로 스탑널커 행동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달린 댓글을 보여드리죠. 어차피 한남 거기서 거기라 생각해서 그냥 내가 FM리즘 말 안 하는 게 맘 편하다. 이 내용으로 고민 좀 했는데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모르는 척 하는 게 좋더라고. 라는 식으로 결정사에 들어온 한국 여자들은 남성들 앞에서는 개념 여인 척 FM리즘 모르는 척 하고 있다는 게 팩트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녀들은 결정사 하면서 만난 전문직 남자들 신상 파는 내용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건데 비읍디귿 비읍 나는 말은 보호지휘는 보호지휘가 돕는다라는 뜻으로 남성들 신상을 올려놓고 이 남자 거르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여성들은 이런 신상 공유 행동을 찬성하고 있으며 이 게시판을 운영하는 글쓴이는 한남들이 쪼잔하게 신상 어쩌고 그번방 어쩌고 웅행해서 여성시대 내부의 보도보 달글이 사라졌는데 괜히 역풍 맞아서 이번에도 사라질까봐 두렵다. 라고 말하며 여성시대 내부에서 이뤄졌던 남성 신상 정보 공유 행동을 쪼잔한 남자들이라는 평가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 신상쯤 퍼뜨려도 되는 건데 그거 이해 못하는 남자는 쪼잔하다 말하는 거죠. 한국 여자들은 이 신상 공유 행동에 대해서 남들이 알아보지 못할 암호문을 만들고 인터넷 강사 추천이라 말하며 쉬쉬하자 말하고 암묵적인 사이즈 어쩌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성들은 이름 나이 출신 대학문과 이과라고 적힌 남성의 신상을 공유하고 이 신상 공유는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을 지칭하는 공유가 아니라 결정사를 하는 전문직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사하는 여자들이 여기에 남성 이름을 검색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게 아주 커다란 문제인 거죠. 결정사하는 91년생 S대학교 문과 그리고 이름까지. 이렇게 여성들은 또 다시 남성들 모르게 비밀스럽게 신상을 공유하고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치밀하게 인간강사 추천글이라는 허울 좋은 방패를 세워놓고 경찰에 걸리면 본인들은 인간강사 추천했다고 발뺌할 알리바이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로 말이죠.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들이 신상 공유하는 걸 남자들 쪼잔하다 말하고 실제는 전문직 남자 신상 정보 공유지만 겉모습으로는 인간 강사 추천이라 말하는 저 쓰레기 같은 모습. 지잡대 나오고 스펙 꾸린 여자는 스펙 좋고 돈 많이 버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5살 연상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참고로 이 한국 여자의 나이는 30 중반에 가까운 나이죠. 이런 여자들을 여러분은 돈 주고 만나고 싶습니까? 전문직 남성들의 신상을 공유하면서 죄책감도 못 느끼는 한국 여자들이랑 여러분은 만나고 싶으시냔 말이죠. 마지막으로 결정사하는 여자들 나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92년생이 많은 걸 보실 수 있는데 나이 33 먹고 놀만큼 놀아놓고 이제 와서 남자 하나 물어서 인생 설거지하고 싶어하는 저 모습. 가장 비싼 가격에 가장 나이 많은 여자를 돈 주고 소개팅하는 게 결정사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사 여자들은 당신이 설거지해주지 않으면 당신의 신상을 여성시대에 올려서 공유하고 있고요. 부디 제발 당신의 아까운 돈을 저딴 곳에 쓰지 말아주세요. 안타까운 퐁퐁남들이 생성되는 현장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주변에서 결정사 하고 있는 남자들 있으면 제발 한 번씩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인간 강사 추천이라고 쉬쉬하면서 남자 신상 공유하자.